자, 안녕하세요. 세나입니다. 세나입니다. 오늘은 저희 셀프 세차장에서 노브러쉬 세차하고 오늘 세차하기 너무 귀찮아서 노브러쉬에 이어서 또 에어드라이라고 좀 신박한 아이템? 그치.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그거 사용하러 와봤는데 뭐 긴발할 필요 없나? 바로 보내드릴게요. 지금 드라잉을 안 했어요. 차 보면은 물기가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카드를 찍고 이거를 에어에서 드라이로 바꿔주면, 그리고 저속도 있고 고속도 있네. 굳이 두 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속으로 할게요.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. 쎄. 오, 짱짱한데? 오, 진짜 뒤로 제껴줘. 오, 쎄. 진짜 쎄요. 자, 이거를 리부터. 귀 아파. 아, 소음이 크기는 하네. 근데 소음이 좀 있는데 일단은 물은 잘 날리네요. 그리고 이게 드라이면, 방금 이걸 제가 사용했을 땐 드라이였는데 에어로 하면은 옆에 있는 에어건으로 또 쏠 수 있어요. 자, 기존의 에어들은 이렇게 퍼져요. 기존 에어들은 여기 이렇게 한 곳만 쏠려면 한참 써야 돼요. 근데 얘는 일단은 쓰고 내려가지니까 이게 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. 이 에어드라이하고 에어건을 사용했는데 확실히 에어건은 한 곳으로만 에어가 가기 때문에 물질이 퍼지는 반면에 얘들은 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질이 한 번에 쑥 내려가네요. 오, 재밌겠다.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. 그래. 틀어주세요. 자, 여기서 드라이로 바꾸고. 이 고속에서 저속도 있어요. 저속으로 한번 바꿔볼게요. 아, 소리가 조금 줄어드네. 힘도 좀 낮춰졌나? 아, 잠깐만. 저속의 의도는 뭐지, 이거는? 그냥 고속으로 마저 할게요. 네. 단점을 한 가지 찾았어. 뭔데? 확실히 이렇게 엣지 부분들이 많은 데는 이제 뒤트렁크나 이제 좀 굴곡이 심한 데들은 그냥 에어건으로 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. 여기는 에어건이 확실합니다. 그냥 에어건이 답이냐? 여기? 에어건이 여긴 답이다. 실례합니다. 건문 있겠습니다. 뭐야? 건문 있겠습니다. 뭐야? 갑자기요? 왜요? 건문 있겠습니다. 튀어! 이런! 자, 아주 짧게 또 기계 설명을 하나 했어요. 근데 이게 셀프세차장이 보급된 지가 많이 오래 안 됐을 거예요. 그래서 아직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편해요. 편한 건 편해요. 솔직히 여성분들은 조금 무거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뭐 그냥 가볍게 하시지. 방금 아까 나 하는 거 봤지? 멋있게 하는 거. 아, 이거 봤지. 그렇게 해야 된다고. 봤지. 따라 배우라. 이게 지금 물방울들이 100% 없어지진 않아요. 근데 이 정도면 드라잉 타올 딱 한 장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드라잉은 뭐 편하게 끌 것 같아요. 그렇지. 에어드라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만 훑어내도 확실히 물기들이 많이 날아가가지고 진짜 좀 꼼꼼하게만 한다면은 드라이 타올이 따로 필요 없을 그럼. 듯해요. 대신에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발스코팅이 적당히 돼 있어야지 날아간다는 점. 그렇지. 발스코팅이 안 돼 있는 차는 물은 안 날아갑니다. 장담코 한참 뿌려야지 날아갈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발전하는 거 보여서 참 좋다. 진짜
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거니까 참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해요. 아, 그렇지. 진짜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난 오늘 이게 사용을 해 보면서 좀 편하던데. 재미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 세차장 그런 미친 놈들이 있을까? 네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